안녕하세요. 저는 무시우 브라이트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숫자를 맞춰보겠습니다. 의심으로 가득 차있는 게 느껴지는군요. 내기하실래요? 제가 증명해 보이죠. 1에서 14의 숫자 하나를 고르세요. 1과 10도 포함해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몇 번을 골랐는지는 묻지 않을 겁니다. 제 마술은 그런 식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이제 그 숫자에 2를 곱해주세요. 숫자가 3이라면 2를 곱하면 6이 되겠죠? 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숫자가 3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저 예시일 뿐입니다. 선택한 숫자에 2를 곱한 결과물에 10을 더하세요. 제 예시에서는 16이 됩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이 숫자를 2로 나누는 거예요. 예시로 보세요. 두 번째 단계 이후 16이 되었고 2로 나눈 후에는 8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5를 빼주세요. 그 결과가 여러분이 선택한 숫자입니다. 제가 옳다는 걸 알아요. 제 마법은 항상 효과가 있으니까요. 우리 예를 기억하시죠? 8에서 5를 빼면 3이 나옵니다. 정말로 제가 시작했던 숫자죠. 제 마술에 놀라셨나요? 좋아요. 하지만 기대하세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 마법을 최대치로 발휘하겠어요. 이제 1부터 10까지 중에서 다른 숫자를 뽑아주세요. 먼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수정구슬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이 진짜 누구인지 알려드리죠. 가능하다면 마지막에 답을 기억할 수 있도록 펜과 종이를 준비하세요. 아니면 답을 기록할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가장 자주 선택한 문자가 무엇인가에 따라 여러분이 고른 번호로 맞히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만약 제가 숫자를 정확히 추측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선택한 숫자와 다른 숫자를 고른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걸지도 몰라요. 아니면 제 수정 구슬이 여러분에게 힌트를 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하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중 어느 것을 통제하고 싶으세요? 하나만 고르세요. A. 불 B. 땅 C. 물 D. 공기 E. 금속 F. 전기 다음 질문은 여러분에게 완벽한 휴가란 무엇인가요? A. 뉴욕 시내 구경 B. 아늑한 오두막을 빌려서 나무 밑에서 책을 읽고 오후에 차 마시기 C. 바다 근처 열대섬이라면 완벽해요. D. 유럽 전역 역사 투어 박물관을 많이 가고 싶어요. E. 밤에는 파티하고 낮 동안엔 쉬기 F. 하이킹하면서 미국 전역 자동차 여행하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숫자는 짝수인가요? 홀수인가요? 홀수라면 A, C, D, F를 적으세요. 짝수라면 A, B, E를 더하세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꿈에 그리는 직업은 무엇인가요? A, CEO B, Chef C, 작가 D, 교수 E, 이벤트 플래너 F, 인플루언서 선택한 글자를 잊지 말고 적어두세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숫자는 소수인가요? 오직 1과 자신의 수로만 나눌 수 있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C, D, E, F를 답에 더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A와 B를 더하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세요? A. 옷 B. 외식 C. 새로운 취미 D. 책 E. 아끼는 사람들을 위한 선물 사기 F. 여행 답을 적어두셨죠? 아직도 질문이 몇 가지 더 남았어요. 학교에서 어느 과목을 가장 좋아했나요? A. 수학 B. 과학 C. 미술 D. 철학 E. 문학 F. 체육 동물을 고르세요. A. 사자 B. 도마뱀 C. 돌고래 D. 올빼미 E. 개 F. 독수리 먹고 싶은 것을 고르세요. A. 스테이크 B.
B. 스파게티 미트볼 C. 지중해식 샐러드 D. 음식 먹을 시간 없어요. 잠들지 않으려면 커피가 필요해요. E. 디저트도 해당되나요? 단 걸 좋아해요. F. 오트밀과 신선한 과일. 여러분의 숫자는 3으로 나눠지나요? 그렇다면 C와 E를 적으세요. 아니라면 A, B, D, F를 적으세요. 좋아요. 그럼 5로 나눌 수 있나요? 그렇다면 A와 F를 적으세요. 아니라면 B, C, E, D를 적으세요. 모양을 하나 고르세요. A, 별 B, 음양 C, 트리케트라 D, 달 E, 하트 F, 날개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떤 영화를 제일 좋아하세요? A. 영화는 별로예요. 드라마가 더 좋아요. B. 엉뚱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코미디 C. 마법을 가진 캐릭터가 있는 판타지 영화 D. 누가 범인인지 알아내야 하는 미스터리 영화 E. 해피엔딩의 로맨틱 코미디 F. 주인공이 새 행성을 탐험하는 공상과학 영화 답을 모두 적어두셨나요? 어느 글자가 가장 많이 등장했나요? 제 수정 구슬에 따르면 여러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대부분이 A라면 여러분의 숫자는 1 아니면 10입니다. 의지가 강하고 단호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종종 흑백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세상에 회색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공을 중요시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 역할을 잘할 거예요.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군요. 하지만 인생에서 변화를 피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또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본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이 B라면 여러분의 숫자는 4 아니면 8입니다. 차분한 분이시군요. 나이보다 성숙한 면이 있어요.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인생이 온통 장밋빛이 아니라는 걸 수용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큰 꿈을 꾸고 열심히 일하는 걸 멈춰선 안 돼요. C가 많이 있다면 여러분의 숫자는 3 아니면 9입니다. 운이 좋은 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행운이 여러분을 따라다닌다고 할 거예요.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강한 교감을 느낍니다. 덕분에 인생을 더 크게 보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걸 꿈꿔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능력을 믿으세요. D를 여러 번 선택했다면 여러분의 숫자는 7입니다. 마법 같은 숫자죠?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란 뜻이에요. 지혜와 지식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더 많이 할수록 인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항상 진실을 말하고 듣고 싶어 합니다. 비록 상처가 되더라도요. 모르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대부분 2를 골랐다면 여러분의 숫자는 2 아니면 6입니다. 여러분은 낙관적인 몽상가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될 거라고 기대하죠. 그렇지 않으면 쉽게 절망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희망을 잃지 않아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방법을 알고 있고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걸 좋아해요. 가끔은 스스로를 응원한 것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대부분 F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의 숫자는 5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모험을 즐기는 자유로운 영혼이죠. 인생은 최대한으로 즐기는데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후회를 하는 유형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겪든 그것을 교훈이자 새로운 도전이라고 여깁니다.